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 메이커 김밀입니다. 오늘 멘탈의 연금술 31차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지금 수락산에 올라오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매주 일요일 날은 수락산에 함께하는 길동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예, 이렇게 소리를 크게 외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아침 일기를 쓰라는 것이에요. 아침 일기를 쓰면 하루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감사일기를 한동안 썼었는데 요즘에 제대로 못 썼습니다. 다시 한번 쓰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요, 긍정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을. 왜냐면 아침에 기를 모아서 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쓰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 하루 일과가 즐거워지고요,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긍정문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발생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살아야지 라는 것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실행에 관한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상만 해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상상은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고요, 그리고 하루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 일기를 쓰되 긍정문으로 쓰고요, 오늘 하루 일어날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써보고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짧게 쓰더라도 그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수락산에 왔고요. 또 운동을 하고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2022년에 반드시 실행함으로 2022년에는 열매 맺고 성과를 맺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올 1년만 같이 보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 멋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따비전메이커 김일 교수와 올 1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코칭도 진행해 드립니다. 삶이, 앞으로의 방향이 어렵습니까? 연락 주시면 또 그런 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